안녕하세요. 야, 오늘 날씨 무지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의 산행은 자연산 상추, 그리고 병풍치를 좀 많이 채취하려고 병풍치 군락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병풍치 군락을 좀 찾아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후에 많이 나올 병풍치를 좀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병풍치 군락을 제가 한 두세 군데 아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발빠르게. 아, 상추가 자연산 산상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또 기대가 좀 높아서 뭐 아직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요 자연산 상추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근데 꼭 누가 심어 놓은 것 같아. 어떻게 누가 심어 놓은 것 마냥. 줄상추가 있었는데 줄상추가 안 보이네. 이쪽에도. 어우, 상추. 이 자연산 상추는 이렇게 색이 짙합니다. 짙어요. 이렇게 짙고 뭐 탐스럽게 또 이제 더 커봐야 알겠지만 뭐 그렇다는 점. 뭐 오늘의 목표는 이건 아니지만 빨리 병풍치가 많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찬물을 붓고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해도 잘 불어나지 않을까. 불어? 불려서 먹는 무파마. 어쩔 수 없어. 아, 그 보통을 그. 참. 아이고 배고파. 맛은 있네. 유정식량으로 찬물에도 잘 되는 이런 라면을 못 만드나?
아, 여러분들, 밥을 먹고 한 10분 그 옆 능선으로 왔는데 한 10분도 안 와서 발견했습니다. 와, 이쪽은 지금 양지 바른 곳이라 병풍치가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지금 어른 손 한 3배만큼. 아우, 좋았어. 아주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아우, 크기가 뭐 엄청난, 그냥. 아, 좋았어. 쌉싸래. 어휴, 또 여기서. 근데 여긴 지금 큰 군락은 아닌데, 어, 저쪽에도 있고. 아, 여기 포인트가 완전히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이렇게 여기도 막 자라고 있고, 이쪽에도 막 이제 막 나오는 병풍치들, 저쪽 위에도 있고, 저쪽 위에도 있고. 아, 이게 큰 군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오, 저기도. 아, 이쪽이 그래도 군락이 그래도 나름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뭐 이 정도 사이즈도 아주 좋은 병풍치. 또 쌉싸름. 아, 좋았어. 이렇게 좀 포인트를 알아두고 가면은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아, 좋구만. 더 없나? 끝인가?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또 발견해서 나름 기분 좋아졌어. 뭐 이 정도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으로 좀 더 수색을 한번 해보고. 얘네들은 이렇게 큰 군락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밭대기 잘 찾으면은 아주 풍성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00 고지 이상 이런 데서만 자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애들입니다. 귀한 애들이고 또 밑에서 뭐 재배, 이거 병풍치는 뭐 재배가 되진 않지만 모든 이런 높은 고지에 있는 애들은 쌉싸름이 한 10배, 20배는 좋다는 점. 팩트. 요거는 고라니지가 먹고 갔나? 어, 저게 뿌리다. 아, 좋았어. 이쪽에도 또 이렇게. 아, 저쪽에도 많고. 아, 좋았어. 어. 지금. 하나도 미끄러. 이렇게 쫙. 저쪽 위에도 있고.
아주 박박 수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을. 이쪽은 음서, 음서, 음서. 야, 날씨 진짜 오늘 덥네, 더워, 더워. 어우. 그렇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어. 지금 다 훑어봤고 요것들은 대장은 제가 채취해서 오늘 저녁 쌈거리 저녁 쌈거리 어이구 병풍치 향, 어우, 쌉싸래. 냄새만 맡아도 쌉싸래. 안녕히 계세요.